오늘의 분석 주인공은 연기 천재 서현지님입니다. 드라마 왜 우수제인가에서 열연을 펼치면서 세련미 넘치는 오피스 룩들로 멋지게 소화해내셨는데요. 서현지님과 같은 이목구비 체형의 가장 베스트인 스타일링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 집중해주세요. 스타일링은 분위기의 균형을 전체적으로 맞춰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은 너무도 세련되었지만 과거 워스트 패션을 같이 살펴볼게요. 서현지님의 이목구비 특징은 매우 오목조목하고 단정하다는 것입니다. 깔끔한 느낌과 지적인 분위기입니다. 첫 번째, 주얼리입니다. 드라마 뷰티 인사이드에서 한 장면인데요. 미러 효과로 시선이 분산되는 귀걸이 디자인은 서현지님의 이미지와 대비됩니다. 이미지를 살려주지 못하여 서현지님이 빛나는 게 아닌 귀걸이 자체로 시선이 갑니다. 이목구비와 부합하는 주얼리 스타일링 예시입니다. 광대라인, 턱 끝, 눈, 코, 입 모두 이목구비 선이 얇고 날렵하기 때문에 참외 사이즈가 뿌띠하거나 스터드 타입 또는 가는 선에 깔끔하고 단정한 주얼리가 훨씬 조화롭습니다. 두 번째, 패션입니다. 밸런스가 깨지는 느낌이 강합니다. 밸런스가 맞지 않아 보이는 이유는 헤어, 주얼리, 패션이 모두 서로 다른 분위기이기 때문인데요. 각각의 특성을 먼저 짚어보면 헤어는 단정함과 캐주얼, 주얼리는 럭셔리함과 우아함, 상의는 큐티함과 펑키함이 공존합니다. 먼저 얼굴을 볼게요. 주얼리의 디자인과 길이감이 주는 화려함이 매우 큽니다. 활용 예시를 볼게요. 드롭 귀걸이는 심플해 보이지만 디자인이 화려하기 때문에 헤어를 깔끔하게 뒤로 묶으면서 존재감을 눌러 귀걸이를 돋보여주거나 귀걸이에 드롭되는 라인을 살려 헤어도 같이 길게 늘어뜨리면 조화롭습니다. 정리하면 단정하고 캐주얼한 분위기의 헤어와 럭셔리하고 우아한 분위기의 주얼리가 서로 충돌합니다. 이번에는 옷을 볼게요. 소매 퍼프가 주는 큐티함과 상의 전체에 있는 스터드가 가져다주는 펑키함이 공존하는 옷입니다. 단정한 이목구비에 비해 너무 많은 분위기가 혼합되어 과해 보입니다. 옷에 패턴이 들어간 경우 다른 연출들은 눌러주면 좋습니다. 오른쪽을 보면 패턴이 들어간 옷과 스터드 타입의 이어링으로도 충분히 화려한 룩이 완성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헤어스타일은 다크브라운 염색모로 러블리하면서 불규칙한 곡선들로 이루어진 단발펌으로 귀엽고 발랄한 분위기입니다. 반면에 원피스는 화려한 대칭 패턴과 시스루 재질로 클래식하면서 고고합니다. 서로 충돌합니다. 만약 옷에 프릴이 들어가거나 시스루가 아닌 재질로 바디를 깔끔하게 잡아줬다면 발랄한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고 헤어스타일을 스트레이트로 단정하게 연출했다면 원피스와 밸런스가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형을 볼게요. 최근 살이 많이 빠지면서 굉장히 선이 얇고 여리여리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쉐입이 강하게 잡힌 옷이 상대적으로 안정감 있어 보입니다. 검정색은 부피가 축소되어 보인다는 사실 다들 아시죠? 그래서 특히나 검정색 옷의 경우 재질과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두께감 있는 재질의 옷, 부피감이 있는 옷, 쉐입이 잡힌 옷으로 혈색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옷 재질이 얇아 바디라인이 보이거나 차르르하게 몸에 붙는 핏의 옷에 헤어까지 블랙 컬러로 연출하면 머리부터 바디까지 축소되어 보여 더욱 왜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인 룩, 오피스 룩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드라마 왜 우수제인가의 헤어 메이크업 코디를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